아스바, 당신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네?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잖아. 미슬리, 관리실에 얘기해서 실내 온도 좀 낮춰달라고 얘기해. 왜요?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녹고 있잖아. 그새를 못 참고 또 시작이냐? 아, 왔냐 친구? 어?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네 놈의 뻐꾸기는 1분 1초를 쉬지라냐? 친구, 여자란 말이지 황량한 사막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야. 쉼 없이 이렇게 뻐꾸기를 날려줘서 칭찬을 해줘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겠어?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맺히면? 야, 너 주둥이만 살았지 실속 하나도 없잖아, 임마. 내가 왜 실속이 없어? 그럼 너 여자친구 있어? 그야 대한민국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지.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 여자에 정착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겠냐. 참. 그러면은 너 저 여자 보실 수 있겠냐? 누군데? 경리과의 김원희 선배인데 34인가 먹은 노총이야. 34? 저 여자는 말이 안 통한대. 돌멩이한테 작업하는 게 낫기 때더라. 토시. 봉태기도 저 여자는 안 되겠지. 야, 참 무슨 너 내가 막 입고 있으면 어떡할래? 네가 눈독 들인 명품 시계 이거 내가 건다. 오케이. 이거 나중에 땅 치고 울지나 마라. 오케이. 드세요. 밥과 김치, 거기에 콜라까지 더하면요. 배용준, 최지우가 나온 겨울 연가에 장동건이 특별 출연한 거랑 같다니까요. 장동건 안 좋아하는데요. 하여간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선배, 샴푸 뭐 쓰셨어요?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머리 안 감았는데. 왜 그래요? 이상하셔 정말. 이거 좀 줘요. 젓가락. 와. 야, 어때? 너도 안 되겠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꼬신다니까. 내가 진짜 반드시 꼬시고 만다. 눈병 났나요? 선배,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백화점 진열대에서요. 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랑 어울릴 사람은 선배밖에 없으니까 선배께 맞아요. 아, 받아 주실 거죠? 멋있다.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예? 아,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아, 제가 할게요. 아, 제가 그러실래요? 어? 바람이 싫어요, 콧바람. 아, 제가 할게요. 예, 그러세요. 저는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 역시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배님. Wonderful. 아, 잠깐. 아니 지금 이 소리는? 아, 이 소리. 뭐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이 음악 소리? 새로운 사랑을 알리는 사랑의 세레나데. 에? 오 예. 아,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를 위해서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오케이, 왔어. 드디어 입질이 왔어. 오 예! 그러니까 뭐야? 정말 김 선배가 널 만나러 일로 오기로 했단 말이야? 아, 자식 속고만 살았나? 내가 얘기했잖아. 내 뻐꾸기 3분이면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도 넘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시계나 잘 닦아서 준비하고 있어. 야, 이따 보자. 선배님? 선배님 여기에요, 선배님. 선배님. 태규 씨,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태규 씨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님, 선배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곧 선배님 없이 제가 단 하루도 이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뜻. 네? 선배님은 저한테 있어서 공기요, 물이요, 생명입니다. 아이, 이제 보니까 태규 씨 숨 바람둥이인 것 같아요. 뭐요? 바람둥이요? 제가요? 아! 바람둥이! 선배님, 왜 그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부동산값이 치솟고 힘없는 서민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랑 러브샷 한잔 하시죠. 에? 러브샷. 오케이, 이제 적당히 술도 들어갔겠다. 이제 그녀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라. 아, 태규 씨, 갑자기 왜 이렇게 드세요? 선배가 그랬죠. 왜 선배 좋아하냐고. 사실은 사실은 선배가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을 돌아가신 어머님이 닮아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이 닮아서, 그래서 자꾸 선배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고. 또 그럼 내가 왜. 태규 씨 괜찮아요? 저 선배, 저 한 번만 선배를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그러세요. 엄마!
아, 선배 죄송해요. 아, 제가. 세규 씨, 저 34년 만에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세규 씨. 너무 온 거네요, 그렇죠? 시계 풀러요. 매면적이 좋아요. 여기 맞아요, 선배? 예. 아, 태규 씨 고마워요. 이렇게 집까지 바래다 주시고. 아니, 괜찮아요. 갈게요. 아유, 잠깐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셔야죠. 아니, 괜찮아요. 갈게요. 아유, 잠깐만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가볼게요. 갈게요. 아이, 아이. 오! 오, 오, 오! 와! 아, 선배! 아, 도대체 왜 그래요? 태규 씨, 전 준비가 됐어요. 무슨 준비? 지난 34년 동안 태규 씨를 만나려고 지가 남자복이 그렇게 없었나 봐요. 태규 씨, 아니요. 선배, 진정하세요. 진정해. 그 남녀 관계라는 게요, 리듬을 타듯이. 릴렉스, 릴렉스. 진정해, 진정. 아! 아! 불! 태규 씨, 미안해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 아, 불을 안 켜. 아, 진짜 왜 이래요? 아이 진짜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래. 여자의 가슴에 물을 당겼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고요. 저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예? 아니 그럼 너 여태 나를 갖고 논 거냐?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뭐? 아직 첫 키스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뻥이야? 아니 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손만 잡고 그러면 손과 팔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눈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배는 내가 몰라. 아니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선수랍시고 깝죽된 거냐? 그러니까 원래 이론하고요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런! 이런 개나리! 신발! 집장새! 어차피 너도 초짜 나도 초짜 이판사파!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래. 나는 34년 산이다! 저기요, 잠깐만 선배! 저 부탁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요! 살살 다뤄주세요! 그럴 작정이야.
쓸쓸한 거야. 맥이 짚이잖아. 맥이 안 잡혀.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난 어쩌라고! 야 이놈아! 으아! 34년을 기다려온 벽복감 내 인생. 이런 부실한 놈한테 걸리다니. 맥이 놈!